죽기 전에 한 번이 무대를 한다면 어떤 노래를 하고 싶으세요? 제 뭔가 인생의 히트곡 착각의 늪을 착각의 늪을 편곡해서 오케스트라 버전 들어오고 재즈 버전 들어오고 그래갖고 이게 3분 30초짜리 곡인데 한 10분 정도로 늘려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. 막 지금 영감이 떠올라요. 빠져야겠다. 죽기 전 단 한 번의 완벽한 무대를 남길 수 있다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가장 의미 있는 단 한 번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리얼 음악쇼 테이크 원 제작 발표에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저는 오늘 단 한 번의 테이크 원 제작 발표에 진행을 맡은 단 하나의 목소리 박경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테이크온의 기회가 다시 온다면 두 분 혹시 초대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? 혼자 하고 싶습니다. 그 혼자라는 건 그러면 수현 씨도 없이? 네, 그렇죠. 그럼 저는 그 오빠의 관객으로 가고 싶어요. 두 분은 정말 제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. 아니, 이러면 잘 거예요. 그래도 가능해도 갈 거예요. 오빠가 오롯이 오빠만으로 꾸미는 무대 나는 단 한 명의 관객이 되겠다. 네. 아, 멋진데요? 그거는 제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무대가 아닙니다. 볼게 그냥 옆에서 슬쩍 볼게. 이 정도 괜찮아. 정말 현실 남매의 모습을 테이크 원 제작 발표에서 보고 계십니다. 아, 너무 좋네요. 수현 씨는 어떤 곡으로? 글쎄요. 저도 만약에 이제 악뮤랑 한다면 대중들이 가장 사랑해줬던 곡을 불러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해서 널 사랑하는 거지를 열창을 해보고 싶어요. 저는 만약에 그 곡을 한다면 네. 그 마지막 가사가 바다가 다 마를 때까지라는 게 있거든요. 바다가 진짜 말라요? 바다를 말리고 거기에 바다의 물을 다 빼고? 네, 다 빼고 부르고 싶습니다.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. 테이크원은 바로 내일이죠. 10월 14일 금요일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은 기대와 관심, 응원 부탁드리면서 저희 서서 같이 인사를 드릴까요? 고맙습니다.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. 지금까지 테이크원 제작 발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